계속해서 김정봉 위원대 석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금 미군 유해 송환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폭파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뭔가 미북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그 비핵화 문제를 쇳불을 단김에 뽑듯이 예. 한꺼번에 해결할 것처럼 기대등등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현재 북한이 현재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는데 또요? 예. 지금 북한이 미국이 거기에 지금 넘어가는 거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폼페오 이제 장관이 방북할 거 아닙니까? 네. 6일 날 방북한다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은 뭔가 줘야 되는데 네. 비핵화 관련한 핵심 부분은 좀 안 주고 무슨 뭐 유해 송환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저 평안북도 철산군 풍계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뭐 미사일 시험장 시험장 엔진 시험장이죠. 그 시험장을 저 폐기하는 그런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이 사람 연수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어허. 중국과 러시아가 이틀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하자고 예. 제안을 했는데 예.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예.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틀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의지라든가 예. 행동 자체가 현재 조금 제약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허. 아직까지 미 국무부가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3차 방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폼페이오나 뭐 볼튼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겠다는 다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는 뭐 이것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실면조 요리를 비교를 했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미국 그 저 수뇌부 내에서의 어떤 의견의 어떤 그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보면 말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뭐 CVID 뭐 확실하게 뭐 이야기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나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내가 가서 바로 그냥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예. 지금은 이거는 천천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논리를 그대로 지금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예전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뭔가 막 고리디우스 매듭같이 한 번에 해결한다든지 뭐 바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보면 말 자체가 예전에 북한이 이야기했던 이거는 비핵화가 단기적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시간 갈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지금은 결국 시간은 이제 북한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지금 모든 것들은 이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폼페이오 장관 지금 반복도 6일 날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것도 한 두 차례 정도 연기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은 급한 거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제 예. 11월 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거 전에 뭔가 그래도 결과물을 보여야 되는데 트럼프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 정도만 보여도 일단 트럼프는 만족할 거다라고 아하. 하니까 점점 기대 수치를 낮추는 거죠. 대신 자기가 원하는 것, 뭐 경제 개발이라든지 뭐 갈마지고 개발이나 이런 것들만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서 실제 해야 될 조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체적인 전략상 보면 이미 북한 전략에 상당히 템포를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솔직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처음부터 사실 북한 비핵화는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다면 핵물질이라는 것이 핵탄두 하나 만들어서 핵물질 자체가 여자 주먹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디다 못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길 수가 있다는 건 가능성. 예. 이제 만약에 숨기지 않고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새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핵화라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만큼 비핵화 진정성이 있느냐 예. 여기에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뭐 비핵화를 할 의자가 있다 그랬고 예. 우리 특사단도 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진정성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예. 했는데 불구하고 현재 보면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질질 끌겠습니까? 예. 어허.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예. 비핵화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영호 공사가 얘기했듯이 비핵화를 내세운 실질적인 핵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북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See the tragic examples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 as well. Untold number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ed to forced labor overseas by their own government. Now, the world is cheering Trump for engaging with one of the most brutal dictators ever. This regime has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 on earth. This man runs concentration camps, deliberately starves people for control, and assassinates members of his own family. Kim is clever. He's using this moment to sanitize his global image. 자, 지금 이 북한 인권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정인 특보 등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는 좀 약간 좀 뒤에 좀 언급하는 게 어떠냐 이런 뉘앙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안 되고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또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결국 이제 국제사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지렛대 이거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금 제거되어 가는 상황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단 북한 자신의 체제 네. 즉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인권센터가 지금 일단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가장 어떤 면에서 불편했던 인권 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어졌고 예. 또 하나는 한미연합 훈련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일단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동안 김정은을 괴롭혔던 많은 지금 지렛대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김정은은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을 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체제, 즉 비핵화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독재 체제를 해결하는 길이거든요. 예. 그게 가장 유용한 것은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어허. 사실 이거는 인권 문제가 물론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걸 우리가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빨리 시켜버린 것 예. 비핵화의 속도나 이런 걸 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해제 해버렸고 우리도 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나 의심이 들게 하는 게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은 인민군 중장이 이제 핵 만드느라 고생할 필요 없다 이 말을 했다가 공개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예, 뭐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네?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나름대로는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비핵화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는 그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도 좀 내포하고 네.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군부에 대한 군부 달래기의 성격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군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핵 무장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 해왔는데 예. 문제 군 간부라는 사람이 뭔가 지금 비핵화에 먼저 앞장선 듯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군내 반발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예. 막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인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예.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일단 일종의 작전상 나름대로의 작전상 후퇴 나름대로 예. 고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예. 최근에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 탄압 국가라는 리스트에 그대로 다시 등재했잖아요. 맞아요. 뭐 3등급인가 예, 제일 높은 걸로 인신매매 국가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럴수록 미 의회에서는 지금 또 법안이 하나 발의됐어요.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비핵화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름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법안까지 제출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취득을 위해서 예. 비핵화 부분에 너무 앞서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미국 내에 또 시스템상으로 예. 저는 나름대로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말이죠. 이 현주성 인민군 중장이 죽으면서도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예. 핵경제 병신호석이 이제 완성됐으니 핵무기 완성됐으니 더 이상 이제 핵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력을 집중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했거든요. 그럼 자기는 당의 노선에 맞춰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핵무기 만들어 고생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당의 노선에 맞춰서 그다음에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니까 예.
식량이 여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배고픈 자기 군인들한테 식량을 배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근데 어허. 현재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는 핵을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적행위다. 네. 또 하나는 왜 네가 식량을 마음대로 놀아줬느냐. 네. 그래서 너는 좀 직권남용이다. 두 가지 때문에 죽었는데 둘 다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배고픈 군인과 군인 가족에서 식량을 배급해 줄 그 때문에 죽었다는 게 자체가 아마 죽으면서 다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루머들이 돌아다녀요. 네. 청와대에서는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주면 뭐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소문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문 대통령이 사실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가져왔어요. 네.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보면 거의 뭐 쉴 틈 없이 사실은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외국을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시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또 우리가 이제 돈을 아끼려고 굉장히 일정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방문하고 오셨는데 그것도 보면 좀 이렇게 한 주 쉬고 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을 좀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몸이 많이 이제 힘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어떤 그 긴장감, 그 다음에 어떤 빡빡한 일정들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많은 좀 이제 필요가 오신 것 같고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대통령 일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건강도 이건 사실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국가의 건강이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대통령 개인이나 이런 문제는 국가 예산을 들더라도 좀 더 이거는 관리를 좀 해야 될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어쨌든 청와대는 계속해서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데 말이 말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까지 시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쯤에 아마 공개적인 모습을 아마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먼저는 앞서 뭐 연정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정 자체가 너무 타이트했다.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한 번 순방 가면 보통 보름씩 뭐 제가 최장 갔다 온 건 21일 동안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그때 뭡니까 대해순방을 가보면 대통령 일정은 거의 분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질 않고 지금 따라가기가 젊은 사람들 저처럼 하니까 그때 제가 젊은 시절에 기자를 했으니까 그때 제 체력도 상당히 힘들 때인데 그런데 이 정도로 타이트한 일정을 그냥 쉬지 않고 그날 축구 보고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너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일정도 다 타이트했고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또 이런 스트레스성 업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로운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마 다음 주초쯤에는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정봉 교수님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